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7주차 7월 1일에서 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MBC 둘러싸고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과 반윤의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이어 검사 탄핵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야 정치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 2라운드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검사 탄핵과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주의는 대형 태극기가 아니라 국민 주권 강화, 사회적 평등 실현, 외세로부터의 자주성 등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대형 태극기를 세우는 것이 국가주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재벌 중심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산업 간 불균형과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세금 깎아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만들어 감세해 주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률에는 규제 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규제 법안이라 공격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 하락으로 자영업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고 고실업률과 과도한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도산 증가와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주는 배당이나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만 노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핵심 담당자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자본 착취에 맞서 배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안전운임 배달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수익자인 개인 부담과 국가의 공공투자,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재 인상이나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분야입니다. 국가복지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기금의 국가조세재정 지원은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제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연계 생산적 복지일 뿐입니다. 대학교의 최상위에 의대가 놓여져 있어서 서열화를 가속화시키고 더 많은 패배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공교육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 나라에서 당연히 무상주택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 수립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국가가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3군 사관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국방이 유리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출생 강요 말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 3만 3,745달러면 약 연간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 빈곤율이 40% 수준인 나라,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인 나라, 이런 나라에서 노인 인력 자원 활용 운운하는 것은 100세 시대에 그야말로 죽는 날까지 일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차량 급발진 등 도시 교통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철 바리케이트나 볼라드, 설치 등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여름 수재 발생 시 잠길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와 폐쇄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2, 3% 정도만 서울시에서 반지하 문제가 폐쇄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의 정책 부재에 책임을 물어야지 최저임금제를 붕괴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쿠팡이 노동자 2만여 명에게 산재보험 포기를 강요한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이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정도입니다. 화성 이주 노동자 화재 참사, 정말 심각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 할 일은 불법 파견 단속, 안전 점검, 산재 예방 대책인데 파견 규제 완화하겠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노동시간 단축과 획기적 고용 정대가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과다한 자영업자 수를 조정하는 것도 당면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한미동맹 변화보다는 무역 군사 측면에서 더큰 부담을 한국에 안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민주공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선출 결과와 상관없이 기본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미국 주도 신냉전 체제 편성으로 중국은 한국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 성공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내걸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에 승리했지만 노동당 전 대표 추방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노동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의 승리가 영국 정치의 진보 좌파 쪽의 승리다라고만 볼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7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